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 운동할 건데, 여기는 기존에 운동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진해고요. 모돌이라는 헬스장이고, 어깨 운동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사이벡스 숄더 프레스인데, 새로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도를 보고, 그러고 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 올릴 때 중간으로 보이네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깨 운동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올려서 세팅을 합니다. 올려서 견갑 세팅하고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웜업 해줬고 무게를 바로 올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웜업하고 어느 정도 힘이 남았으니까 무게를 올려서 할 수 있을 만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덤벨을 사용해서 조금 어깨 운동을 한번 해줘 볼게요. 머신으로 프레스 조졌고, 이제 지금은 덤벨을 사용해서 프레스, 그리고 뭐 사이드, 그리고 후면 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게는 32.5kg. 아마 40kg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한번 사이드랑 이제 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리는 한 20kg부터 드랍으로 갈게요. 일단 4kg씩 드랍해서 덤벨 8kg까지 내릴 겁니다. 20, 16, 12, 8 이렇게 드랍 세트 하면 바로 어깨 다 털립니다. 이제 후면 어깨는 벤트 동작으로 가볍게 10kg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질을 하면 됩니다. 개수도 할 수 있을 만큼만 짜내서 하면 됩니다. 지금 플레스 레트럴 류 몇 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매 세트마다 최대치를 하면은 원 세트만 해도 다 털립니다. 일단 계속 운동 진행해 볼게요. 플레스 머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로 그 오버헤드 플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머신이 있을 때는 스탠딩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 머신 지금 제가 좋아하는 머신인데 머신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일단은 양쪽에 40kg씩 꽂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저기로 플레스 머신은 들어서 위에서 멈춰 있는 것보다 그 프레스는 중량을 받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오히려 그 어깨가 커지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멈추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서 중량을 받아서 그 다른 쪽으로 그대로 밀었다가 어깨를 받으시면 됩니다. 케이블 머신으로 측면, 측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중량은 22.7. 이 머신 자체가 가벼워서 중량 올리고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중량을 올리고 한번 사이드레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볼게요. 벤트를 해서 측면 어깨, 측면 어깨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웨이전, 일단 수축 구간에서 웨이전 넣고 신전 구간에서 내웨이전 걸어서 진행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머신으로 후면 어깨를 할 건데 리어델토 머신 해서 고개는 일단은 최대 끌어놨습니다. 저는 후면 어깨를 신경 써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후면 어깨 하실 때 수축이 되는 지점은 경갑이 잡히지 않고 신전 부분에서 흘러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의 목적은 후면 어깨이기 때문에 승모근을 타깃하는 게 아니라 후면 어깨만 타깃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2에서 3세팅을 해도 후면 어깨를 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세트로 비하인드 넥프레스랑 프론트레이지 섞어서 한 2세트 정도만 깔끔하게 남아있는 힘을 털어주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를 묶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